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TV의 제이코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3일 태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태국의 C19 확진자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태국 관광부에서 오는 8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단계적으로 점진적 개방을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영국이 75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하면서 태국을 이에 포함시켰습니다. 태국 경찰청장이 유흥업소에 감염 방지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시 업장을 폐쇄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리나시아TV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 2일 태국의 C19 현황입니다. 태국의 C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이날 6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태국의 누적 확진자는 3,179명이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추가 없이 누적 사망자 58명으로 전날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이날 새롭게 감염된 인원들은 전원 해외에서 귀국한 태국인들이고요. 귀국 후 시설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태국은 38일 연속으로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신규 감염자 발생이 영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8월부터 3단계로 나누어 서서히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관광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C19가 태국과 비슷한 정도로 어느 정도 수습되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하여 서서히 개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14일간의 격리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1단계로 치앙마이, 코사무이, 크라비, 푸켓, 파타야 이렇게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객 단체를 1일 총 1,000명 정도로 한정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치앙라이, 하디아이 등도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초 치앙마이와 파타야, 하디아이 치앙라이는 여행 재개 시 개방할 지역에서 거론되지 않았는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치앙마이, 치앙라이, 파타야, 하디아이 등도 대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태국 관광부가 일부 섬 휴양지를 우선적으로 외국인 여행객에게 재개방할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 위에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방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는 중국, 일본, 대만 이렇게 3개국이 언급되었습니다. 여행자들은 출발 전과 태국 도착 후 모두 C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에도 가입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여행은 반드시 관광 가이드를 통해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인원의 관리 통제를 위해 초기에는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정된 여행 일정과 경로에서 벗어난 여행은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개방 대상 국가 수, 여행 가능 지역을 늘려나가며 이에 더불어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그룹 수도 늘려나갈 계획임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문제 발생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순조롭게 통제가 된다면 정상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고 개별 여행객, 자유여행객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관광부에서는 태국관광협회, 태국여행업협회에 6-7일간의 투어 일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1단계, 2단계까지는 정해진 인원의 그룹 여행, 패키지 유형의 여행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 개별 자유여행객, 1인 여행객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태국의 C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허용도 재개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 재개 대상 국가를 C19가 잘 통제된 국가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선 대상 국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여행 재개 대상 국가 선정 기준은 얼마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느냐가 제일 먼저일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유력 언론으로 꼽히는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75개국을 대상으로 영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의무 격리 조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비필수 여행 금지를 곧 철회할 대상국들의 영국령 버뮤다 제도, 지브롤타, 터키,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영국은 지난주에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이먼 클라크, 지역사회 지방정부 장관은 정부가 여행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관광 부문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에서도 여행 재개를 실시하면서 여러 나라들에게 여행객 개방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태국도 영국에서는 C19 안전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국의 보수적이고 강력한 감염병 통제 정책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서방권 국가들에서 태국의 C19 관리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네 번째 소식입니다. 태국 경찰에서 유흥업소들이 C19 통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시 업장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짝팁 경찰청장은 유흥업소들의 C19 통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은 운영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흥업소들은 정부 규정에 따라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요. 경찰 순찰 때는 영업 마감 시간대에 맞추어 유흥가를 순찰하면서 해당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태국에서는 유흥업소들의 영업재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업소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 규정을 잘 지켜가면서 영업을 하는지가 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영업재개가 공식 승인되기 직전에도 일부 업소들은 식당으로 영업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위주의 판매 등 사실상 술집과 다름없는 영업활동을 하며 편법 운영을 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당국에서 더욱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7월 1일부터 야간 유흥업소들이 영업을 재개하였지만 사라지다시피 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유흥가는 여전히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소이 카우보이, 나나플라자, 카오산로드, 빠통비치 방나로드 등은 젊은 태국 방문객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여행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유흥업종 재개가 허용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통제 조치와 함께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리아시아 TV 오늘의 앵커 포인트. 태국이 그동안 막혔던 외국인 대상 여행업을 재개할 준비를 하면서 단계별 개방 방침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예전과 같은 자유여행이 처음부터 재개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국한된 지역부터 정해진 패턴의 여행, 정해진 인원의 패키지 여행부터 점진적으로 시작을 하고 방문객들이 문제없이 순조롭게 여행을 마무리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의 개방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1인 여행객, 자유여행객들도 태국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나마 해외발 여행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 여행객의 방문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최초 개방 대상 국가에 일본과 중국이 포함된 것은 C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겠다는 취지와 명분에 부합하는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중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여전히 확진자 수가 연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대외적으로 C19 종식을 선언했던 뉴질랜드는 개방 대상 국가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고요. 이 두 나라들보다 현저히 확진자, 사망자 수가 적은 한국은 해외발 감염 유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최근 해외여행 특별주의보까지 발령한 상황에 태국과의 트래블 버블 협정 체결에는 다소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태국이 한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트래블 버블 협정을 신중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과 일본은 자국 내 상황과 무관하게 자국민들의 해외 방문이 늘어나도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태국 관광부에서 여행 재개방 대상 국가 선정에 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시간 되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